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힐 무렵 주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두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4장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대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단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수많은 무리가 회당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의 입을 여시고 자신의 입을 여신다는 표현은 엄숙하게 강론을 시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45편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모든 창조물을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통치자이신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사무엘상 2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쏘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 도다. 아멘, 예수님은 법의 제정자이십니다. 자신이 법을 집행할 수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고, 회복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대살로니아 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주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주의 얼굴을 돌리시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음에 안 들어서 아, 보기 싫다 그러고 얼굴을 돌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의 힘과 영광을 떠나면은 멸망 당한다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자기를 비워서 영원한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들에게 자신의 뜻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셔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배우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사야서 42장 7절 말씀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분이냐면 눈문,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흑암에 그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춰 주시는 분이십니다. 감방에 갇힌 자를 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창조 창조자이시고 법을 제정하시는 분이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약함, 우리의 모든 어려움,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의 모든 죄 그것을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신명기 18장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사도행전 3장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로부터 이어 말한 그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도다.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멸망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엄청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 깊숙이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하늘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사할로니가 전서 2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신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였던그 장소, 창세전부터 그계시였던그 영광의 장소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르는 참 길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왕의 길이고 유일한 참 길이고 이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으며 모든 길은 다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 언약과 모든 것을 생각해 볼때 그분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선포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1.1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1핵도 더 줄여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이니라. 아멘.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 그대로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것이고 그리고 그 본체가 동등하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나 잘못된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그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참되고 올바르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분께서 신실하고 참된 이 말씀을 설명하고 확증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의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당시의 유대 선생들의 잘못된 해석을 반박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의 기독교 교회에 발생할 수 있는 구원의 도리에 어긋나는 실천적인 실수에 대해서도 논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잘못된 해석,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 소위 말하는 기독교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조심성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에서 실수하여 사망을 쫓아가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을 교정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가르치시고 계시는 그 대상은 누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들은 12명입니다. 그러면은 마가의 다락방이나 그런 방에 집에서 모여서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이죠. 12명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함께, 하나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간 군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이 서기관 같이 아니함이 러라. 할렐루야. 그러면 산에 같이 올라간 그 군중들, 그 무리들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구원의 길에 대한 가르침은 단지 그분과 함께 산에 올라갔던 군중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인류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지 않은, 아직 태어날 사람들, 심지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될 생명 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일부분에 한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부가 아니고 이 산상수음 가운데 일부분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사도들이나 초기 기독교인들, 성직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에겐 상관없는 말씀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성직자나 사도들이나 모든 직분자들이나 모든 믿는 자들이 따라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사도들만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여기 있는 사람들만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만큼 모든 것을 알려 주고 있는 이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욕기 38장 1절에서부터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호 가운데서 욕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보다 더 현명한 자가 누구입니까 성경 말씀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라가 폐하여지기도 하고, 사람이 멸망받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모든 권세를 주 예수 그리스께서 도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어딨냐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대상이 제한된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부분과 모순되는 있 것이기 때문에 다 지킬 수가 없다. 아닙니다. 산상수는 어떤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상수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과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탄상수을 있게 될때 어떠한 말씀이 나오니까 저는 그 말씀이 무섭더라고요. 이네 눈으로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 버려라. 너의 팔로 죄를 짓거든 너의 팔을 잘라 버려라. 불구로서 천국에 가는 것이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 두려운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7장 2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인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예수님은 권위 있는 자 같고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부터 22절 보면은. 먼저 알거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썼죠. 그러나 그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훨씬 더 상위에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씀과 하인의 말씀은 천지 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산상수음과 비교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십계명과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아멘.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불붙는 산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그러한 우레 소리들이 났어요.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옵소서. 모세에게 말씀하십시오. 두려워서 갈 수가 없었어요. 죽을까 봐. 그러나 예수님은 불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 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며 지존한 자가 음성을 내시이요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며 두렵게, 두렵고 떨리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0편, 18편, 13절, 봉독하겠습니다. 여와께서 호 하늘에서 우레소를 내시고 지지도 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는 도다. 예수님께서는 지존자께서 천둥과 우박과 숯불을 내리실 때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열한계상 19장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와께서 계시지 않였더니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잠잠한 목소리로 작은 목소리로 세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말을 듣거라. 우리 옆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처럼, 신랑처럼, 사랑하는 오빠처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자비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성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그들의 결발은 행복하고 그들의 길은 행복하며 그들은 이 세상의 영원한 세상 속에서 삶에서 행복을 누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생명을 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 보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우리 영혼에 갈망하는 것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큰 권위를 가지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방식, 그분의 분위기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의 종인 모세와 전혀 다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으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친구였던 아브라함과도 다릅니다. 그분은 어떠한 선지자나 어떠한 인간들과도 다릅니다. 그분의 권위는 그 어떤 인간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뛰어납니다. 그들은 그분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의 권위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 22장 13절.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주래국기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계에 이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잔이라. 아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존재, 야훼 스스로 계시는 자, 가장 뛰어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만유 위에 계시고 영원히 복되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는 세 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이첫 번째 부분 그리고 6장이 둘째 부분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7장 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참 종교의 모든 것을 여덟 개 조항으로 나누어서 상술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5장에 나머지 이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장에서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내적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7장은 신앙생활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 3절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심이요 아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심령의 가난입니다. 그럼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다 가난한 자였을 것입니다. 맞죠? 왜요? 그것은 갈릴리입니다. 왕궁이 아니니까 가난한 자들이 더 많았겠지요. 그러나 이런 외적인 상황만 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행복과 거리가 먼 사람일 수도 있었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받고 억압받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 또다. 아멘.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을 좋아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말은 틀렸습니다. 왜 그렇지요? 악의 뿌리는 돈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의 뿌리는 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니 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지만 악의 근원적인 뿌리는 돈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 심령하,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모든 그 보편적인 기초가 주님의 의도와 맞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주님께서 뜻하신 것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은 이것은 전체 성경과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 해봅시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옆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그들은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먼저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앞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만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러한 사람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만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봉독하겠습니다. 내속곧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ㄴ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내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0편 51편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의 삶이 죄악 중에서 태어나서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모태에 나올 때부터 자기의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그죄 때문에 자신은 그것을 이길 수 없고 부패한 악성 피부병처럼 역겨운 것들이 우리의 삶에 돌사리고 있고 그걸 끊을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뼈저리게 진절이 치고 있는 그 사람. 그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악의 뿌리에서 더 많은 악의 기질들이 솟아나온 것을 인식합니다. 어떠한 기질입니까? 교만. 영적인 오만, 마땅히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할 정도를 넘어서서 더욱 자기 자신을 높게 생각하도록 하는 끊임없는 성향, 허영심, 사람들로부터 오는 명예심, 공명심을 추구하는 것, 미워함, 시기심, 질투, 복수심, 분노, 악덕, 사람들을 비꼬는 것,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적개심, 세상을 사랑함, 아집.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대전서 6장 9절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그것은 사람의 깊은 영혼의 내면까지 파고들어서 파멸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혀로 얼마나 죄를 저질렀는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혀로 지은 죄, 신성모독, 적절하지 못한 말, 진실하지 못한 말, 분친절한 말, 덕을 세우는데 유익하지 않은 말.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부터 30절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듣는 이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말, 그 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되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의 그 마음, 전적으로 우주적인 자기 본성의 타락 때문에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암만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이 그런데 자신의 악한 탐욕과 생각과 자신의 악한 말과 행동 때문에 받는 형벌은 오죽하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 아멘. 벌레도 죽지 않고 영원히 그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의 형벌 형벌이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3장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의 이름에 믿지 않는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 바니.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 신명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 3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니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놓인 자신의 영혼을 위해 이 사람이 무엇을 내놓아야 합니까? 미가서 6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아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 가난한 사람, 심양이 가난한 사람이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순종하게 한다고 해도, 단 하나의 죄악만 있으면 단 하나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불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의 과거를 뒤집을 수 없기 때문이죠.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할수 있는 모든 봉사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도 그것을 불가능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지난 날에 저질렀던 죄악들을 속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위한 어떤 몸값도 지불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어떠한 변명도 해드릴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겠습니다 그것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수 없기 때문에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쁜 열,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는 성결하게 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2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우리 안과 밖에 있는 우리의 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에 놓인 경주의 첫 걸음으로써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겸손함을 갖지 않으면 하늘 가는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장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8, 19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1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원하는 것은 고상한 겸손의 미덕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 저 사람 겸손해. 라고 듣기 위해서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한 것.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입을 막는 것이에요. 변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핑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심판의 날에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나타난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사람의 믿음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아멘.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요약하는 것인데 사람들의 교만을 꺾고. 자신의 겸손을 미덕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가르치고, 순전히 겸손하여 낮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무력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노력으로 안 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적인 도덕이 끝나는 곳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 자신이 악한 존재라는 확신, 자기를 부정하는 것, 우리 자신의 의를 부정, 부정하는 것. 모든 이교도의 종교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humility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로마 말로 humility라고 하는 것에서 왔는데 원래 로마 단어 humility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뜻은 천하다라는 뜻입니다. 천하다. 그런데 이 천함이 의로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 의해요? 사도들의 의해서 그 말이 사용됨으로 할렐루야, 아멘. 10편 51편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음을 고백해야 될줄 믿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을 때부터 우리는 죄를 계속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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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날은 하루하루 갈수록 죄를 더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잠겨야 될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수 있다는 생각. 그 헛된 성, 생각을 벗어버리고, 그런 생각을 부정하고 또한 그러한 것을 혐오해야 될줄 믿습니다. 디모대 전서 6장 17절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회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우리의 모든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은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사하여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수 없다는 것을 처절히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 4장1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하나님 우리를 이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을 위하여 우리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영혼이 잠잠하면서 평온한 상태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부터 2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의 기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 내적인 천국 안에는 성령 안에서 희락,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하심, 지난 날의 죄가를 다 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확증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의로운 재판장. 지금 세상에는 의로운 재판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입니다. 기업의 보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살면서 멸류관 써보셨습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박물관에서 본것 같아요. 멸류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멸류관만 있는 것입니까? 왕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왕이 가지고 있는 보물과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명이 가라앉자 그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그것을 인식하게 될 때, 베드로전서 1장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얻어낸 것입니다. 그것은 값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것은 이온 세계, 온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그 놀라운 보배로운 피를 저를 위하여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걸음을 몇 발자국 더 가면 로마서 14장 17절에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는 지독한 죄인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독한 죄인입니까? 요한복음 1장 36절. 예수께서 거르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십시오. 내가 어떤 더러운 지독한 죄를 가지,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줄 믿습니다. 거룩하지 못하십니까? 요한 1서 2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변화하심으로 말미암아 깜방에 들어가고 지옥형벌을 멸할 수 없는데 그곳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나라로 갈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제약조차도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고 느끼십니까? 사도행전 22장 16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죄를 씻음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성도민들의 몸은 영혼과 몸이 더럽습니까? 스가리아서 13장 1절,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샘물같이 솟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 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서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씻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아멘. 그 약속으로 나아갈 때 불신앙으로 인해서 비틀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걸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이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요 이 말씀을 신뢰하게 할때 되게, 되게 될때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나는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침내 나는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피와 음성을 듣고, 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와 함께, 나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낮아진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진실한 그리스도의 겸손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해를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존재라는 것. 내가 그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 내 힘으로는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아주 불이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진노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붙잡게 될때그 진노가 끊어지고 내가 새롭게 된다는 사실 심령의 가난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을 계속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속 나는 주님 없으면 살수 없어요 나는 주님 없으면 살수 없어요 내 주님 없으면 난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의 의로움입니다. 주님이 나의 거룩함입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나의 지혜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나의 진리입니다. 주님이 나의 치유입니다. 주님이 나의 부유함입니다. 주님 없이 나는 살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27장 3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보도한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신명이 가난하다는 것. 그것은 매 순간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밭에 나가서 물을 주지 않습니까? 비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을 주지 아니하면 죽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살수 없다는 것. 내가 죄악을 이길 수 없다는 것. 내가 하늘나라에 갈수 없다는 것.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다는 것. 그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에 대한 지식을 점점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횡단보도와 신호 잘 지키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술안 먹고 담배 안 피면 되는 것입니까? 내 사람 안 때리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내가 거룩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살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어서 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새, 새롭게 되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0편 30편 6절에서부터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하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매 내가 근심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마치 천국에 있습니다. 하늘에 붕떠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놀라움이 가득합니다.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솟구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러한 승리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 힘으로 된것 같고, 이제 해방된 것 같은데, 이제 막살것 같은데, 막 달려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넘어지는 것입니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만으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닥친 문제나 실망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일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성을 잃게 되었든지, 친구를 잃었든지, 희 이렇게 되었다든지 운이 없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3장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아멘.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의롭게 살고 싶은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데.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 삶을 살수 없기 때문에 넘어질 때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부터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세상에 휩쓸려 사는 사람, 세상과 주님 사이에 두 마음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 주님께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한마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10편, 39편, 6절에 진실로 그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여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짝하고 있는 사람들, 헛된 일로 소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50장 11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은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을 갈망하여 애통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과 그 영생의 말씀을 맛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용서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올 세상에 능력을 주셨을 때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104편,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굴이 숨긴 자에게는 곤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떠나서 영영 다시 올것 같지 않은 그 죄들이 그리고 유혹들이 자기를 자꾸 찾아와서 붙들고 넘어뜨리고 고통 가운데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수마귀야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네가 말하던 복되신 분이 지금 어디 계신단 말이냐? 천국에 비로소 찾아왔다고? 그래, 하나님이 내,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너는 그냥 꿈을 꾼 거야. 그냥 환상이야. 네가 꾸며난 환상이야.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면 너는 왜 지금 이러고 있지?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면 너는 왜 이렇게 불경건하냐?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 마음엔 심각한 고뇌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슬픔이 가득 차 형용할 수 없는 고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다시 빛을 비춰주셔도 모든 의심을 없어준다고 해도 믿음이 약한 이 사람은 유혹을 받고 공경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저지른 죄가 다시 들고 일어나서 그를 아프게 할때 실족하여 넘어져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절 따라서 봉독하십시오. 나는 두려운 죄악 가운데 있네. 내 마지막 실을 다 짰을 때 바닷가에서 죽어 사라지겠지. 내가 믿음의 난파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나빠지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내 모든 생명의 빵이 헛되이 되지 않기를, 이 상태로 지옥에 가라앉지 않기를.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12장 11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말미하마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그 그러한 괴로움들이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나아가게 될때 우리가 거쳐서 넘어지는 그 죄악들이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더디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을 애통함으로 우리의 죄를 끊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 애통이라는 것은 쾌락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락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죄와 어리석음과 허영이 주는 달콤한 모든 위안을 과감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멘. 골롯에서 2장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우리가 그 달콤한 유혹, 오락, 쾌락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때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마비시켜서 한때 쓰다가 곧 사라지고 마는 모든 쾌락을 거부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에 매달리는 자, 그 외에 어떠한 위안도 굳게 거절하는 자, 그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9장 3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래하여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성령이 위로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위로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확고한 믿음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삼켜 버립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변함없는 유업의 확실한 소망과 은혜로 말미암아 큰 안위 위로를 주신다. 아멘.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부터 6절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회개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분. 바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은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 주님이 역사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버려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믿음을 확고하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쁨이나 어떠한 높음이나 그 어떠한 곳에 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복고자 하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신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 그러면 그분을 배워서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부터 21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금 근심하고 지금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이 솟아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내면에서 극한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우리 성도님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로자께서 다시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애통함이 이제 끝나고 거룩한 기쁨 가운데에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류의 죄와 불행을 애통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애통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는 죄인을 놓고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연약함과 믿음없음을 인해서 애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의 바로 누가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약하여지고, 누가 실족하면 그들을 인해서 고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애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불모지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눈물로 고통하십니다. 누가 그 마음을 깨닫겠습니까?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바 하나님은 지혜 이루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있어서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나, 뭐이 세상의 모든 지혜론자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걷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오 어, 여긴 절벽이네. 우리가 앞으로 더 걸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 멈춰야 돼. 나는 여기서 있을 수가 없어. 뒤돌아서 탁 갑니다. 그랬더니 옆에 걸던 친구와, 너왜 그래? 미쳤어? 사도행전 26장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의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베스도는 총독입니다. 너의 모든 학문, 너희 네가 그렇게 잘났는데 왜 미쳤냐? 아닙니다. 바울은 실상을 본 것입니다. 절벽 끝에서 죽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시온에 애통하는 자들이요,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눈은 밝아졌으니, 아직도 어둠 가운데 걷고 있는 자들에게 쓸데없이 신경 쓰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헛대한 그림자를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명한 실제입니다. 하늘과 지옥의 문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커다란 틈이 있습니다. 그 틈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나라와 족속들과 사람들이 이미 삼켜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든 알아보지 못하든 상관없이 어리석고 불행한 그 인간들은 아직도 더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짓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뛰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언 1장 2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아멘.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두려움과 재앙이 근심과 슬픔이 몰아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평안, 그 의와 평강과 희락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누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때까지 우리는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불행과 죄의 종지부를 찍을 때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까지 이사야 11장 9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까지 애통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손 들고 주여 크게 부르짖며 애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